난소낭종 치료와 임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기능성 낭종의 경우 대부분 소멸되지만 커질 경우 치료가 필요하며 기형종과 자궁내막종은 증상이 악화되고 크기가 6~7cm 정도 이상이 되면 수술을 권유받게 됩니다. 간혹 난소낭종이 너무 커져 있거나 종양 파열에 의한 심한 염증과 유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난소 자체와 나팔관을 적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난소는 좌우 한 개씩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쪽을 적출하여도 생리와 임신에는 지장이 없지만 남아있는 난소가 건강하지 않을 경우 동일한 환경과 원인으로 재발 가능성이 있고 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수술 후 적극적으로 조리와 난소 건강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